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폐나 발달장애 관련해서 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출판이 돼 있어요. 저도 책을 한두권 정도 써서 냈는데, 연관된 책을. 일단은 국내에서 나오는 책들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있는 것들은 짜집기가 대부분이고요. 즉 해외에 있는 서적들을 갖다 짜집기를 한 책들이에요. 책들이 대부분이고 짜집기 하지 않고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쓰여진 책들이 있는데 개인의 의견이 이제 창작된 의견 내 책들이죠. 그런 자폐 관련해서 그런 책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 속에 대해서 자폐 관련돼서 자신이 개인이 저술한 책들은 제가 책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최소한의 지성이나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책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책들이 나오나 막 이런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자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책들을 갖다가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단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단한 권의 책을 갖다 부모님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제 책도 아니고 다른 책도 아니고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책 독특해도 괜찮아, 독특해도 괜찮아라는 책이에요. 독특해도 괜찮아라는 책.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플로우타임을 대한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릴까 싶었었는데 일단은 이게 따로 섹션을 냈어요. 이게 플로우타임을 잘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갖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자폐 이겨낼 수 있어라는 책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몇몇 가지 글들을 갖다 쓴 사례가 있는데 제가 썼던 책보다 당연히 수십 배 훌륭한 책입니다. 수백 배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내용들을 이분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갖다가 1년 전에 저희들이 플로타임 학회에서 이분하고 인터뷰한 책,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1년 동안 그걸 오픈을 못하고 있네요. 일단 이분 책을 소개하고 조만간에 그 영상까지, 인터뷰 영상까지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지금 독특해도 괜찮아. 이 책을 갖다가 치고 나서 보면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독특해도 괜찮아라고 나오죠. 책을 갖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이제 메리 프리전트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성함이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이분이 아주 언어치료사에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폐 연구와 관련해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으로 돼 있어요. 언어치료 전문가이면서 의학 박사로 돼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러고 이제 브라운 대학 겸임 교수로 돼 있고 일리노이드 종신 교수로 돼 있네요. 대단한 석학이에요.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도 사실 굉장히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자기가 경계성에 있던 걸로 자신을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어린 과정에 발달장애 아동들의 캠프에 참여했던 기억을 갖다가 인터뷰 영상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 책에서 쓰고 싶은 책들은 이런 거예요. 파트 1 그리고 자폐증 이해하게 되죠. 이게 목차인데 이해하기. 이래입니다. 왜라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왜 저런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먼저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해하기에 해당되는 섹션이 여섯 섹션이 있어요. 제가 자폐 플로타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플로타임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기 이전에 아이의 행동을 먼저 이해하기다. 이해하기. 그리고 이해하고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이 아이들이 절대 잘못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해서 나온다. 아이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주제인데요. 제가 한 섹션만 해서 골라서 읽어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자표 언어 알아듣기 파트네요. 여기서 2장에, 즉 자표 언어 알아듣기 파트인데, 반영어를 잘못 이해하는 전문가들, 요 파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반영어가 있을 때, 이분이 동료 의사한 사람이, 이 선생님이 의사신가 보네. 어쨌든 그 자신의 의사, 그 의사 한 명이 그 자폐증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갖다 봐달라고 자기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라는 애인데, 엘리자라는 애를 갖다 보러 갔더니 아이가 자신을 보더니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가시에 찔렸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나는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 이상해서 아이가 가시라고 이러면서 아이한테 다정하게 친절한테도 물었더니 아이가 계속 똑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가시에 찔렸어, 가시에 찔렸어. 그랬더니 아이를 데려오고 있던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 마, 베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그냥 보러 오셨어. 그랬더니 아이가 따라한대요. 베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그냥 보러 오셨어. 반영적으로 따라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렸어를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걱정 마, 베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대화법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의 이런 대화법에 수긍을 하면서 안정이 되고 선생님하고 관계를 갖다 일상생활을 치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그 베리 선생님이 이 작가가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시에 얼마 전에 찔려서 굉장히 고생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 뒤에 불안해지거나 겁이 날때 되면 가시에 찔렸어.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하거나 겁이 나는 상황이 가시에 찔렸을 때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안해지거나 걱정스러울 때 되면 가시에 찔렸던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야라고 예상을 하면서 가시에 찔렸어, 가시에 찔렸어라는 언어로 자신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표현한다는 거죠. 결국 이 가시에 찔렸어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 소리를 갖다 하고 있는 거지만 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나 불안 상태, 공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이가 여기 이 사례가 나와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스펀지밥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야. 아이가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저번에 했던 말이 목욕시킬 때 내가 했던 말을 아이가 따라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뚱맞은 말을 갖다 할수 있지만 결국 그 말의 근원들을 따져가 보면 스펀지밥에서 그 나왔던 대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갖다 아이가 표현하는 거고, 엄마가 했던, 목욕시킬 때 했던 말을 따라하는 것에 의해서 그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반복되는 그말 안에 실은 이 언어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어로서 기능.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반향적인 말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러면서 반영어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병적인 현상으로 얘기하고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사들은 애가 그런 똥이란 말을 반복할 때 마치 앞에서 얼굴 앞에서 막 짝짝짝 박수를 치면서 아이의 그런 행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즉 보기 싫은 행동이니까 하지 마라. 마치 개 짖을 때개 짖는 걸 방해하듯이 애 앞에서 박수쳐서 애를 갖다 방해를 갖다 한다라 해요. 응?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걸 갖다 제지하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여기 사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 입에 레몬즙을 짜갖고 벌을 주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대요.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게 제일 흔하다고 선생님이 속에 나왔네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부모에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주 손가락으로 단호하게 해야 된다.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명령하면서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치료사들이 부모님한테 가르친다고 설명이 나와요. 이거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은 아이가 행동하는 게 이게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교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이 예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연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거 여기 있네. 무의미한 말은 하나도 없다.
조금만 귀 기울여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계속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아이를 갖다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 안에 의미가 있다. 아이를 갖다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플로우 타임이 되는 거다. 그 아이가 가시에 찔렸어 하고 얘기할 때 걱정 마, 베리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건 대화가 된 거예요. 아이하고 핑퐁으로 대화가 된 거라고요. 에? 이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교정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에? 여기서 이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구체적인 섹션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이상 행동들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자폐 아동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할 뿐이지만 그 언어와 그 언어와 행동 안에는 자기 나름으로의 아주 절실한 이유와 로직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해서 단 한 권의 책을 갖다 부모님한테 꼭 읽으세요라고 권한다면 이 책입니다. 독특해도 괜찮아. 이 책을 꼭 보시길 강추 강추 아주 강추합니다.